안녕하세요. 오늘은 파김치를 맛있게 담아보겠습니다. 먼저 뿌리 부분을 이렇게 잘라줄게요. 파는 길지 않고 통통한 게 맛있답니다. 뿌리 부분 입쪽에서 살짝 벗겨주면 잘 까진답니다. 파의 끝부분도 따주세요. 풀물은 저번 배추 겉절이 영상처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양념 재료도 갈기 좋게 썰어 주겠습니다. 사과, 양파, 식힌 풀물, 마늘을 넣고 갈아주겠습니다. 갈아놓은 재료에 고춧가루를 넣고 멸치 액젓, 매실액을 넣고 고춧가루가 잘 풀어지도록 섞어주세요. 윤기와 단맛을 내기 위해 물엿을 좀 넣겠습니다. 파김치는 젓갈맛과 단맛이 좀 나야 맛있답니다. 이제 고춧가루가 잘 풀어지도록 30분 정도 두겠습니다. 잘 풀어진 양념장에 고소한 통깨를 넣을게요. 뿌리가 굵은 파는 칼로 살짝 칼집을 넣어주겠습니다. 넓은 다라이에 파를 펴주고 뿌리 부분부터 양념장을 발라주겠습니다. 한 번에 다 넣어서 바르지 마시고 조금씩 파를 넣어가며 버무려주세요. 입부분도 골고루 발라주세요. 파김치는 물기를 잘 제거하고 양념장을 버무려주세요. 쉽고 간단한 파김치 정말 맛있답니다. 오늘도 맛있는 파김치 완성입니다. 다음에도 쪼야쿡으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